161쪽 거기 통서의 운 할 차례지요. 통서의 운 성인 지정을 획괴이시하고 성인 지운을 인괴이발이라니 정시 성인 본의요 온시 편방 대례 도리님 여여교 태극한인 시생양의하고 양의생사상하고 사상이생팔괘는 시성인분의저요 여문원 기사 등 공자지연은 계시이니 발전이 불가일계 작중간이니라. 역지유상은 기치지유소종이오 기추지유소용이님 비쿠비후원야라 연이나 양한제유이 필요구기소종즉기태 기체니 불통하고 왕필이래로 지욕추기소용즉 우소량무거하니 이자는 계실지일편이 불룽콜기소의지가야라. 자이일단으로 눈지하면 건지위마와 군지위우는 설계의 유명분의요 마지비건과 후지비수는 재물의 유상미의루대 지어안문책계하면 약둔지유마이 무건과 이지유이 무군과 건지육용즉 혹이어진하고 곤지빛나즉 당탄비거는 시계유불가효자람 시로 한요 구지 설계이 부득즉 수상 여창 이호체 호체 편께 오행 납가피 복지 법하야 참호 이구이 행기우하파님 기설이 수상이나 연이나 기불가통자는 종불가통이요 기가통자는 후계부회천착이 비오자연지세하니 수기일리지 저견이 무대여 교라
설제위약하시니남 연이나 상부수 관어의리지 분원하고 하무소자어 인사지훈계제 우하필 구심극력이 구어차임 요필득지제암 고로왕피리왈의 구흥건이면 하필 건내위마리오 효구합순이면 하필 건내위오리 위오리오하고 리오하고라고 둘 다르세요? 이청자여괄이는 무형야람 고로 가상이현이라니 자기소입하선유 교고지리지실하고 이계후학반사완점지방즉지의라 연이나 간기의하면 우사직이역지취상으로 무부유소 자례하고 단여시지 비흥밤 맹자지 비요희니 여차즉시는 설계지작이 위무소여여기 근취저신하고 원취저물제 역잉어의람 고로의 기설이 역약유비진자님 인철론지컨대 이위역지취상은 고필유소자례이 기미설이필이구어 대복지관니로됨 고금불가부구즉고골지 지커사중지상하야 이구상중지의하야 사초기비훈계이결길흉을 여방시청자여오분의지운제 기역하의요 고불필심고기상지소자례라 연이나 여불가미가소리 거욕망지아니람 통서의 운, 통서라는 그 책 이름입니다. 통서에 이르되 성인지 정을 흑괴 이시하고 성인지 운을 인괴이 발이라 하니 성인의 정은 정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성인의 정신을 아니면 성인의 그 뭐랄까 정미한 거라고 할까요? 정이라고 하죠. 정미한 것을 희괴이시하고 괴를 그어서 보여주고 이제 천지지간의 이치를 성인은 딱 보고서 괴만 딱 그려도 그 이치를 다 보여줬단 말이죠. 성인지 오늘 성인은 또 그거에 대한 이치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내력 그런 것들을 인괴발이라 하니 괴를 인하여 발 세상에 발로 했다라고 하니 정이라는 것은 성인 본의유 성인의
본래 의도고, 온시 편방 대래두리니. 여기 온이라는 것은 편방. 본의 옆에 곁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딸려온 도리들을 말하니. 여 여규 태극 시생양의 하고, 그것은 마치 여기에 태극이 있으니 이 태극에서 양의가 생겨나고, 양의 생 사상하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생 팔계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시 성인 본의죠. 이것이 바로 성인의 본의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 문헌 계사 등 공자 시연은 저 문헌전이라든지 계사전이라든지 공자께서 주역을 풀이했던 그런 모든 말씀들은 계시 이미 발전이 다 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표출되어 발로하신 그런 것들이니, 불가 일례 작중간이라. 그 하나의 예로서 중간을 삼아서는 안 된다. 하나의 예로, 아, 여기 이렇게 했으니 저기도 또 그럴 거 아닌가. 자꾸 이렇게 그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역지 유상은 그 주역에 있어서, 역에 있어서 상을 두는 것은, 상이 있는 것은, 상징 체계가 있는 것은 기, 취지유, 소종이요. 그것을 취한 것이 종, 붙어온 바가 있는 거고, 유래가 있는 거고,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 추지유, 소용이니, 그 미루어 나간 것이 씀씀이가, 쓸 바가 있는 것이고, 소종래도 있고, 소용처도 있는 것이. 분명히 어디서부터 근원이 있어서 온 거고, 그것을 어디로 밀어 나갈 것인지 그것도 아는 거다. 비, 구, 위, 우원야라. 구차하게 우원, 그냥 말로 붙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다그 근원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가 써야 될지 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데 연이나 양한 제유. 그러나 그 한나라 때 여러 선비들은 필욕국이 소중즉 반드시 그 붙어온 바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추구하고자 한다면, 찾아내려고 한다면 기 체니 불통하고, 이게 붙어온 바와 씀씀이를 동시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알아야 되는데, 꼭그 붙어온 바만, 즉 소종례만을 따지려고 들다 보니까 기챙이 불통하고, 이미 체는 막힐 채자고 니자도 내내 거기 빠져서 못 나오는 거니까 막혀 빠져서 통하지 못하게 되고, 왕필이래로, 왕필이 주역의 주석을 첫 번째로 다룬 분이라고 보면 돼요. 왕필 이래로부터 직욕축이 소용즉 곧바로 그 쓰는 발을 미루어 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소략이 무거하니, 또 소략해서 너무 성글고 간략해서 무거하니 근거가 없게 되니, 이자는 개 실지일편이 불능 권기소의지가야. 이두 가지는, 두 가지 경우는, 하나는 필욕구기소종, 그죠? 반드시 그 소종 붙어온 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 또 하나는 직욕추기소용이에요. 곧바로 그 쓰는 바를 미루어 나가고자 한다는 그두 가지, 그것은 실지일편이 그 한쪽 편으로 실수, 한쪽으로만 빠지는 실수를 저질러서 불능 궐기소의지 가야라. 불능 궐기소의라는 말이 논어에 나와 있거든요. 다문 벌의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많이 듣되 의심나는 부분을 빼놓고, 그
그다음에 확실히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겨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불능 궐 기소 의지가 해라. 그 의심나는 바를 빼놓지 못하는 과, 잘못을 저지르게 되더라 이거지. 잘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해야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자꾸 이제 연구를 하고 해서 아는 그 밝히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이쪽이 전부라고만 주장하고 가버리니까 요런 잘못이 있게 되더라 이거지. 자, 이 일단으로 논지하면 이런 경우를 일단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따져본다면 건지위마와 곤지위음은 건괘에서는 이 마, 건괘, 건괘의 말이 되는 것, 그 말로 말했거든요. 근데 곤지위우, 곤괘에서는 소가 된다는 것. 즉, 건은 말이 되고, 곤은 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설계전에 유, 명문의 유, 설계전에 건은 말이 된다, 곤은 소가 된다, 이렇게 해놓은 게 있단 말이지, 설계전에. 근데 마지위건과 말이 건장함이 되는 것과 우지위순은 소가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은 재물의 유 상리이로되 그런 그 물체 그 사물에 있어서 정상적인 이치가 있어. 항상 된 그런 이치가 있어. 그러나 지어 안문 책귀하면 그러나 이 안자는 이제 살핀다고 해석을 하시다고요? 그글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책괘 그 괘에 가서 따져본다면 약 둔지 유마의 무건과 둔괘 이 둔은 괘 이름입니다. 둔의 유마 말이 있는데에도 건건이 하늘 건괘 건괘 같은 건장함이 없다는 것과 이지 유우 이괘에도 이괘에 가면 소가 나오는데 무곤, 거기도 곤에 대한 의미가 없단 말이지. 이걸 가지고 꼬치꼬치 그것만을 따져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막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건지 육룡 즉, 건괘에는 여섯 용이 나오거든요, 그죠?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라 해서 이제 그런 얘기부터 나오는데 다 여섯 마리 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즉, 혹의여 진하고, 이 진이 용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의 의혹이 되고 곤지 빈마즉 곤괘에 가면 또 빈마지이라고 써 있거든요. 빈자는 암놈빈자니까 암말이 이롭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곤괘에 빈마라고 한 것을 보면 당판위건은 그거 보면 마땅히 도리어 곤이 아니라 건이 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시계유 불가효자라. 그러다 보면은 그 궤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은 시계유 불가요. 이것들이 다 효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수 없음이 되는 것이 있더라 이거죠. 알지 못하는 게 있더라 이거죠. 시로 이러므로 한류 구지 설계이 부득즉.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 때 와서 그 선비라는 분들이 구지 설계이 설계전에서 이게 무엇일까 자꾸 따져보고 따져보고 따져봤는데 부득 그게 답이 안 나오면 수상여 창위 호체 그 다음에 변괘 오행 납갑 비복지법화야. 그러다 보면 드디어 서로 창위 서로 만들어냈어요. 뭘 만들어냈냐면 호체 호체라고 해서 뭐 거기 이제 이런 거예요. 호체라는 거는 뭐 지역에 보면은 이 처음에 이렇게 육효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거를 맨 위에 거 떼어내고 밑에 거 떼어내고 요 안에서 세 개를 묶고 이거를 합계로 위로 또 위로 세 개를 묶어서 또 상계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뭐 반대로 보는 경우도 있고 맨 위에 거 아래 것만 뒤집어서 보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끼리 이 건괘에서는 건장하다고는 말의 형상이 나오게끔 맞추려고 이거 하나 떼어내고 다시 생각해보고 또 밑에도 떼어서 생각해보고 이리저리 딱그 설계전에 있는 걸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증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코체라든지 변괴라든지 오행법이라든지 납가법이라든지 비복법 같은 것들을 서로 참 만들었다. 뭐냐면 근거는 설계전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다 해석이 안 되니까 이런 법칙을 가지고 자꾸 이제 만들어 봤단 말이지.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찾아보니까 그 비복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잠깐 소개를 할게요. 빛자는 이게 날빛자니까 드러나는 것을 비, 복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용에 보면 비이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법칙들이 다 한나라 때 경방력이라고 그래요. 서울경자에다가 방방적으로서 경방력 거기에 이런 법칙들이 설명이 되어있대요. 그래서 그 주역 괴풀이 말고 점풀이 하는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 대체로 여기 경방력에서 쓰고 있는 이런 법칙들을 가지고 풀어놨더라고요. 그걸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는 자세한 것들은 더 보시려면 뭐 많이 찾아보시고 여기는 다른 의도가 아니라 한나라 때 선비들이 설계전에서 그걸 다 맞추려고 보니까 안 맞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런 법칙 이런 법칙도 다 만들어 봐서 해봤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만 알고 하시면 돼요. 참오이 구이 서로 이거 참고해보고 저거 참고해봐서 거기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구해봤지만 구해봐서 행기우합하니 다행스럽게도 그 우연히 합치되는 것들이 있으니 기설이 수상이나 그거에 대한 해설이 참 그 설들이 학설이 굉장히 구구절절하고 자세하고 그래요. 학설이 수상이나 비록 자세하지만 연이나 기 불가통자는 종 불가통이요. 그렇게 해놨다 해도 그 통하지 못하는 것에 통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나가보면은 끝끝내 통하지 못했고 기 가통자는 우계 보회 천착이 비유 자연지세하니 또 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는 또 다 보회 천착을 했어. 억지로 갖다 짜맞추고 그걸 파고들고 우리 뭐 지지를 튼다거나 지지를 판다거나 그러잖아요. 꼬치꼬치 자꾸자꾸 파고들어가는 그렇게 했지만 억지로 하다 보니까 비유 자연이세 자연스러운 형세가 있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역은요 간단할 간자하고 쉬울 이자예요. 간이이라고 그래요. 이게 누구나 다 딱 보면 아 그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만들어놓은 법칙을 가지고 자꾸 깊이만 파고들어가니까. 그 설은 장황하고 많지만 끝내 깊이 파다 보면은 자연스러움이 없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 수기 일리지 적연이 무대어교라. 비록 그것들이 하나 둘이 적연이 무대어교 교묘한 데를 기다림이 없이 적연 다 드러나게 되더라. 억지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교묘하게는 드러나지만 남이 볼 때는 참 신기한 걸 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설자 위약 가신이라. 그래서 해설하는 사람들은 위약 가신 가히 믿음직스러운 믿을 거라고 여기지만 그거를 그렇게 풀이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런 거다고 설명을 하니까 이런 거라고 다 알 거라고 자기들은 착각을 하지만 연이나 상부 소관어 의리지 본어라고 그렇지만은 위로는 의리의 본원자리에 관여된 바가 없고 즉 의리에 합당하지가 못하고 하무 소자어 인사지 훈계직 위로는 그렇고 아래로는 인사의 훈계에 자례할 바가 없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로는 이치에 맞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쓸모가 없게 된다면 사람들한테 이해가 못 간다면 즉 우 하필 고심 극력이 구어차이 욕필 특지제야 그렇다면
하필 어찌 반드시 고심극념, 힘을 마음을 고달프게 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고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꼭이 자리에 가서 그것을 구해서 반드시 그것을 얻고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가면 주자는 그런 얘기지요. 한나라때 학자들이 잘했다면 잘했지만은 사실은 그 학자들이 했던 것은 위로는 니치에 맞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들이 호응을 못 받는 인사에 써놓을지 못할 그런 것들을 했다. 그러니 거기 가서 납가법이고 오행법이고 변대고 호체고 비법이고 이걸 가지고 너무 파고들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발달한 사람들은 또 뭐, 굉장한 거 아는 것처럼 자기들은 말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위로는 무수관어 의리지 본원하고 의리의 본원에 상관된 바가 없고 하무수좌어 인사, 아래로는 인사의 훈계하는 데에 자리할 데가 없다. 그렇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고로 왕필이 말. 그래서 왕필이 말하되 의구은건이만 의리가 참으로 건장한 데에 응하다면 하필 건데 이 말이요 어찌 반드시 건괘에 나와 있는 말이 틈이 되겠는가? 그때 건괘에 나와 있는 말 가지고 풀이를 하려고 하겠는가? 효구 합순이면 그 아까는 괘가 그렇다고 했고, 이거는 효가 각 효별로 구합순이면 진실로 이치에 순응하는 데 합해진다면 하필 곤내 위무리우하고 어찌 반드시 곤이 곧 말이 된다라고 고개만 맞추려고 하겠는가. 그렇게 왕필은 또 말을 했고, 이 정자 역왈 니는 무형냐라. 이세 글자가 참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치는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는지라 고로 가상이 현이라 하니 그래서 상을 빌려다가 의리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니 이게 이제 정자의 의리지약의 이제 기본 골조예요. 이치는 형상이 없다. 그래서 형상을 빌려다가 의리를 사람들이 다할수 있게끔 드러내려고 든 것이다라고 하니 차기 소이파 선류 교고 지리지시라고 이것이 파 선류 선류는 한대 학자들이 주로 그죠? 선대 선비들이 교고라는 것은 교주 고슬이라는 속담 아시지요? 성어 아시지요? 이 교는 악교 교자고 고는 고집부리 고자예요. 그래서 악교로 딱 붙인 것처럼 선대 그 한나라 때 학자들이 납가법에 안 맞으면 그게 무슨 학문이라고 주장했을 거고 그렇겠죠?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그런 법에 딱 막혀가지고 역은 항상 간단하면서 쉽다라는 그 대원칙에서 벗어나서 자꾸 깊은 데로 파고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만을 고집하고. 이 교고는 너무 확고한 사람들의 마음 자세라 하면 지리는 지리멸렬이라고 하지요. 이거는 건더기도 없이 괜히 엉뚱한 거 끝자락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 지리지요. 그러니까 교고 지리의 실수를 파, 혁파하는 소위가 되었고 이게 무슨 이유가 되었고 그러면서 개후학 완사 완점지 방즉지라. 후대 학자들에게 완사, 이 주역의 개사 말이 다 말로 풀어놨잖아요. 그 말들을 구경하고, 좀 말을 공부하고, 완전 점을 구경하는 방법을 개, 열어준 것인즉, 지의다, 지극하다. 여기는 이제 주자가 그 왕필과 정자가 우리 후학들에게 남겨준 업적을 유자리는 인정한 자리예요. 그죠? 즉 왕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의리상 건장한 건 굳건함 건장함에 응한다면 어찌 반드시
건이 반드시 말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효에 있어도 순수함에 합해진다면 반드시 곤이 곧 우가 된다고 하겠는가? 그때그때 의리에 합당하게 풀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 말이고, 정자는 이치는 형체가 없는지라, 그래서 상을 빌려다가 의리를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두 사람의 말이 다 선대 학자들이 교고지리한 실수를 협파하고 후대 학자들에게 완사완점하는 방법을 열어줬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관기의하면, 그러나 그 의도를 살펴보면 우사직 이 역지취상으로 무부유소 자래하고, 그렇지만 또 가만히 보면 거기에 결점이 있더라는 거죠. 곧바로 역지취상, 역에서 상을 취한 것으로서 무부유소 자래, 또다시 자래 붙어 온 바가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 그렇죠? 잘못하면 시지 비흥마, 다만 시경에서 말한 비체다 흥체다 했던 그 비흥 아시죠? 비는 비유법, 비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은유법, 흥은 이게 이제 직유법, 그렇게 되는 거죠. 흥체 같은 것과 맹자지 비유이니, 맹자가 비유한 게참 많잖아요. 맹자가 비유한 것과 같을 뿐이니, 여차즉 신은 설계 지작이 위무소여어 여기 근취저신하고 원취저물제 역인어이라. 그렇게만 본다면 설계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설계전을 지은 것이 위무소여어 여기 역에 관여하는 바가 없으면서, 역에 관련이 없는 걸 공자님이 지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근취저신, 가까이는 자기 몸에서 취하고 원취저물, 멀리는 저 사물에서 그 의미를 취했다는 것들이 역잉어이라. 잉자는 나머지 잉자거든요. 그냥 군더더기 말이 될 뿐이다 이거요. 다시 말하면 왕필과 정자의 이야기만을 따른다면 공자께서 설계전을 다룰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설계전에도 분명히 그 유래가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 정자의 이 의견을 꼭 인정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예요. 고로 의기설이, 그래서 그 설이 역약유 미진자니, 또한 미진한 바가 즉 타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이 의심이 드니, 인 절론지컨대 그것으로 인해서, 절론지라는 것은 은근히 아니면 몰래, 그렇지만 자신이 겸사로 쓰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도둑질할 절자인데 여기서 왜 갑자기 그런가, 그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실은 정자도 주자 입장에서 볼때 굉장한 학자잖아요. 왕필도 대선배 학자시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려면 제가 살짝 뭐 제가 몰래 이렇게 하는 그런 겸사로 쓰는 말이에요. 인절 논지컨대 그와 인하여서 그렇게 따져보건대, 이위 역지 취상은 여기 상을 취하는 것은 고필유소 자래이, 참으로 그 붙어 온 바가 반드시 있고, 기위설이 그 붙어왔다는 그 해설됨이, 설명됨이 필이구어 태복지관이로 돼, 반드시 이미 태복의 관원들이 했던 그 근거에서 다 갖추어져 있어. 그렇지만 고, 금, 불가, 부고즉, 돌아보건대 이제 다시 그것들을 상고해 보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태복직 관원들이 그 근거를 다 알고서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것들을 지금 찾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다시 살펴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골지, 우선 그 모르는 부분들을, 근거가 없는 그분들을 골지 빼놓고, 직거 사중지 상하야 곧바로 그 계사, 그죠? 공자님께서 풀어놓은 그 말씀들, 그 말씀 속의 상에 근거하여, 이구 상중지 의하여 그상 속에 있는 의도를, 의미를 구하여서, 사촉 이위 훈계의, 훈계의 결 기륭을, 그것들로 하여금 좋게 훈계를 삼을만 하면서, 결 기륭을, 길한지 흉한지를 결정짓기를, 여왕시 정자 여오본 의지 운제 기여 가의요. 왕필이 왕씨지요. 왕씨라든지 정자라든지 그리고 내가 풀어놓은 주요 본의지요. 본의의 이른바들과 같이 한다면 기여 가의요. 그 또한 가할 것이고. 고 불필 심구 기상지 수 자레나 진실로 반드시 그 상이 붙어온 바를 깊이 탐구할 필요는 없지만 연이나 역불가위 가설이 거욕망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또한 이것들은 다 가설이라고 말하면서 급작스레 욕망지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자 했어도 안 된다 이거죠. 결론이 뭔가요? 결론은 결국에는 저 위로는 왕필 한 사람만을 인정하고 송나라 때 와서 정자의 설을 인정하면서 당신이 다른 주자 본의를 근거로 해서 주역을 보시라 그 말이 아니겠어요?